꽃이 피고 다시 지면 겨울이 다가오듯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너 사랑스러워 누아 아 약속 꽃이 피면은 속발? 그냥 속발 저는 X가 없으면 연예계를 떠날 거예요 연예계를 떠날 거예요 저에게 전부예요 특보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위아이 안녕하세요 위아입니다 네 저는 위아이 맞죠 리더 대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와우 안녕하세요 위아이 손두부 영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위아이 김찬입니다 반갑습니다 위아이 막내 진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위아이의 24살 김동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위아이의 메인 권석화입니다 와 저희 위아이라는 팀명은 6명의 뚜렷한 개성들이 모여서 하나된 음악을 하겠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. 저희 위아이의 개성이라고 하면은 저희끼리 정말 친한 것 같습니다. 어디 가가지고 안 친해 보인다고 들어본 적이 없고 저희끼리 진짜 고등학교 친구처럼 정말 친하게 잘 지내고 있는 게 저희 팀의 매력이 아닌가 싶습니다. 형 어떻게 생각하나요? 저요? 네. 아 저는 위아이 음악의 차별화. 모두가 위아이를 하기 전에 경력들이 있어요 다 오디션 프로그램 출신들이고 한 명도 빠짐없이 그래서 무대 위에서의 노하우들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좋지 않나 노련한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죠. 네. 저희 위아이만의 매력이라고 하면은 다들 피지컬들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제 보시는 네. 본인도요? 네 저 같은 경우도 네 어느 정도 네 저희 팀이 평균 키가 크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아... 네. 평균 키가 몇인데요? 저희 평균 키 몇이? 179 정도 될 겁니다. 두요? 네. 뭐야? 178? 아 8인가 8? 두 번째 앨범은요. 파워풀하고 위아이의 시련을 극복하고 도전을 탐은 자신감 있는 노래입니다. 네 앨범입니다. 아 모아님도는 하이브리드 트랩에 드링 사운드, 다이나믹한 랩과 보컬, 다이나믹한 랩과 보컬, 어우러진. 비페 160짜리에 제가 만든 위아이의 당찬 포부를 담은 퍼포먼스가 가미된 강렬한 곡입니다. 와우. 네. 참가 가미의 강렬한 곡입니다만 한 거 알아? 이게 바로 위아이 기본 개성이 다른데 음악으로 하나를 보여줬어요. 그렇지. 유던지. 모닝도. 휴. 모닝도 이거 맞아. 오케이 오케이. 이 빛을 따라서 go up one door 자유를 던져 freedom the real one 네. 이런 부분입니다 저는 이번 컨셉을 위해서 탈색을 10번이나 했습니다 오 근데 진짜 도전이다 머리가 상할 거예요 네 동환씨가 10번이면 대현씨는 몇 번? 저가 아마 더 빼기 쉬웠을 거예요 저는 일단 염색이 잘 들어가기도 하고 동환이 같은 경우는 흰색이 나올 때까지 해줘야 되는 거라서 아마 동환이가 좀 더 힘들었지 않았을까 저도 도전이긴 했는데 그리고 색이 잘 안 빠지는 편입니다 제가 네. 아마 저희가 다 공통적일 것 같은데 아마 아이돌이란 직업을 선택한 것 자체가 좀 모아님은 더 아니었을까요? 모아님도 저희고 다 어떤 계기로 다 아이돌로 결심한 케이스라서 그때가 제일 큰 도전인 것 같아요 그쵸 저 같은 경우는 있는데. 태권도를 14년 동안 했고 되게 못하지 않았거든요. 네, 그런데 인생을 바쳤던 태권도를 네 그만둔 게 저한테는 엄청난 도전이 아니었을까. 도전보다는 도전이 맞나? 도전이죠. 도전이죠. 다른 직업을 선택한다는 그 자체가 도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. 저는 앞으로 저의 복근을 만들기를 제가 지금 도전 2년째 중인데. 12년 안에 네 12년 안에 한번 복근 한번 만드는 걸로 그놈의 라면이랑 치킨 때문에 네 그놈의 라면이랑 치킨 때문에 그건 라면 때문이야 너 때문이 아니라 아 네 네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약속 못 지키면 어떻게 할 거야? 아 약속 못 지키면은 못 지킨 걸로 삭발? 나 삭발 삭발? 12년 12년이니까 삭발 35 그 안에 한 번만 보여주고 끝나면 돼요 삭발 후딱 만들어 네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후보 중에 있었잖아요. 그렇죠. K6T라고 약자인데 코리안 식스 타이거라고. 와우. 와우. 코리안 식스 타이거. 큰일 날 뻔했어. 그런데 위아이가 되니까 이제 다들 와 그 괜찮은 것 같다.
이렇게 아, 말하지 않았었나요? 아 저는 사실 처음에 네. 위아이 그닥 그렇게 막 그냥 아, 별로 그냥 그랬는데 이게 듣다 보니까 괜찮더라고요. 약간 워아인이 약간 이런 느낌이어서 위아이 위아이 약간 워아인이 약간 이런 느낌이어서 괜찮던데? 위아이 아이시테루 약간 이런 느낌 네 이런 느낌 K-60도 지금 들으면 괜찮아요. 안 괜찮아요. 안 괜찮아요. K-60가 좀 그래도 저희가 가지고 갈 이름이기 때문에 신중했지. 네, 신중했거든요. 네, 그래서 위아이에 대한 만족도는 굉장히 높은 편이다. 네. 네. 저는 요가가 처음에 딱 진짜 봤을 때는 슬랙스 바지에 흰색 오버셔츠를 입었었는데 네. 그 오버셔츠 한쪽만 이렇게 넣는 거예요. 아 맞아요. 이렇게 입었었어. 그래서 나는 그게 신기해가지고. 나는 운동하다 왔잖아요. 아, 그래서 그 신기해서 와 쟤는 아이돌 준비하는 친구구나. 그리고 이제 오디션 프로그램도 약간 지금 나가고 있다 그래가지고 와 쟤는 진짜 멋있다 이랬는데 지금 네 여기까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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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멋있어졌다는 거죠? 무대에선 더 멋있어졌어요. 무대에선 이게 갭 차이죠. 요한이 같은 경우에는 딱 그 저 태권도를 하고 온 친구라기에 너무 되게 좀 훈훈하고 너무 좀 퍼펙트한 면이 있어서 좀 놀랬고 그리고 요한이의 습득력이나 그런 거에 운동을 해서 그런가 보다 하면서 막 점점 놀랐던 이미지였던 것 같고 준서 같은 경우에는 되게 애기 같고 순수했었는데 점점 잠깐만 괜찮아요? 첫인상만 얘기하세요. 진짜 어린 애기 같은 느낌이었어요. 네. 후인상 얘기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첫인상만 얘기해버렸습니다. 위아이를 검색하는 네, 네, 네. 이게 바로 위아이. 아 마이크만 잡아주세요. 네 오케이. 5, 6, 7, 8 머리부터 발끝까지 너 사랑스러워 기다림이 즐겁고 이젠 고기마저 달콤해 이렇게 너를 사랑해. 막내 애교. 저 근데 요새 애교 좀 누른 거 알아요? 자 해보겠습니다. 루아이 루아이 루에 루에 얼마 전화 볼까요? 얼마 전화 볼까요? 안 늦으신 거 가위바위보 어렵네 미안. 루아이를 위한 게 좋지 않을까요? 겨울꽃 부를까요? 좋아요 좋아요. 꽃이 피고 다시 지면 겨울이 다가오듯이 너는 당연한 듯 내 맘에 들어왔어 꽃을 피웠어. 우선 무기징 역이라니까 진짜. 어? 테러했잖아. 무기징 역이야. 저는 루아이가 있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에이 너무 식상하지 않아. 그러면은 좀 더 귀엽게. 이게 심쿵. 차별화된. 차별화된. 심쿵 말고 심쿵. 이게 심쿵. 심쾅. 저는 루아이가 없으면 연예계를 떠날 거예요. 연예계를 떠날 거예요. 오. 저에게 전부예요. 축보. 진짜 다른 의미로 심쿵하게. 진짜 다른 의미로 심쿵하게. 협박인 거야? 아니야 그만큼 사랑한다. 아, 네. 저에게 전부예요. 네 이렇게 루아이의 궁금증을 저희가 좀 이렇게 풀어드린 것 같아가지고 뿌듯하고 이렇게 많이 질문해 주시면은 저희가 또 뭐 많이 답변해 주실 테니까 많이 궁금해 주세요. 그리고 오늘 감사합니다. 안녕. 네 오늘 너무 재밌었고 다음에도 또 이렇게 나오면 언제든지 재밌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 인사드릴까요? 네. 네 그럼 지금까지 둘 셋 위아이 위아이 안녕. 너 이거 언제 안 할 거야? 진짜.